네, 이어서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떠나거나 긴 시간 이어지는 영화나 공연을 볼 때 화장실에 자주 가서 특히 더 긴장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물을 자주 마시는 편도 아닌데 유난히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 모두 과민성 방광 때문일 수 있다는데요. 어쩌면 조금 미뤄뒀던 방광 건강 오늘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건국대병원 비뇨의학과 김아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그 방송 중에 슬라곳이라 그래서 애청자분께 퀴즈를 좀 내어드리거든요. 네. 오늘 좀 문제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 저희 교수님께서 힌트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흔히 찍는다고 하죠. 예, 예. 찍는 걸 참 잘 맞는 편인데 저 찍었을 때 가장 저희 기준은 이제 짧은 거. 네. 알겠습니다. 설명이 많지 않은 거를 예, 예. 찍곤 했었는데 예. 네, 이번 것도 이렇게 하시면 잘 맞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일단 퀴즈 한 번 더 드리고요. 네. 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된 이번 인수식의 유해 전송 때 호국 영령의 송구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연주된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김형석 작곡가의 곡이기도 합니다. 1번 전선야곡, 2번 송추계곡, 3번 시일야 방성대곡, 고마해라 역사왜곡, 5번 호곡.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4번 우물정 0944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교수님께서의 그 힌트대로 하면 호곡인데요? 아, 그러네요. 예, 예. 네, 제가 틀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잘 빠져나오시는데. 그러면 좀 어떻게 다른 힌트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찍을 때 기준 두 번째 기준은 짧은 게 아니 이상하다 싶으면 예. 제일 앞에 있는 번호를 찍곤 했었습니다. 아니, 너무 억지로 껴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리죠. 이건 뭐 진지하게. 이번 송추계곡은 저 경기도 양주에 있는 계곡으로 알고 있고 제가 시일야 방성대곡 이거는 저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이 비판한 장지연의 논설 1905년인가요? 그 황성신문에 실린 논설이고 4번 고마해라 역사왜곡 5번 호곡 이거는 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앞에 있는 게 정답인 것 같죠? 교수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지식에 너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요. 화장실을 정말 많이 가요. 아, 네. 정말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많이 가는데 이 과민성 방광, 이 과민성 대장은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 이게 과민성 방광은 좀 생소한데 어떤 질병입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질문이시니까요. 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해드리면 예. 빈뇨, 자주 가는 거죠. 예. 절박뇨,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가 힘들다. 아하. 그리고 야간뇨, 예. 밤에 계속 소변을 본다. 예.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심한 경우는 요실금까지 동반되는 것을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 좀 어려우니까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방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긴장되는 상황이나 예,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00m 달리기 준비할 때 막 긴장되던 순간 있죠. 그 출발 직전에. 네, 출발 예. 직전에 그 긴장되는 순간 화장실 갔다 올까 막 고민되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이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그런 순간이 하루 종일이다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하루 종일 좀 이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소변을 참지 못하는 상황을 모두 저 과민성 방광으로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긴장되면 화장실 갔다 올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죠. 교수님도 저 이게 네네. 소변이 있어요? 그런 그럼요,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예. 이게 정상적인 이런 긴장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럴 예. 때는 과민성 방광으로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저 좀 과민성 방광이 좀 의심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늘 긴장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이게 그 오줌이 좀 마려운 느낌이 좀 들 때 괜히 그쪽을 한 번씩 눌러봐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데 네네네. 이게 다른 사람보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느껴지는 분들 과민성 방광 좀 의심해 봐야 됩니까? 네, 이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빈뇨를 빈뇨. 호소하고 오시거든요. 예. 자주 간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시는데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그 빈뇨 상황에
참을 수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참을 수 있는가? 네, 참을 수 없게 되면 지금 과민성 방광이 거의 100% 맞고요. 예. 그래도 좀 참을 수 있다거나 습관적으로 자주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예. 분들은 과민성 방광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빈뇨인데 좀 한 시간 정도 이상은 좀 참을 수 있거든요. 뭐 네.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노래를 네. 부른다거나. 그렇죠. 저는 아닌가요?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참을 수가 있게 되고 예. 이게 내 생활 속에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 예를 들면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참으면 쌉니다. 실제로 팬티. 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심한 참아서. 부분이고요. 예. 예. 참을 수가 있게 되면은 자꾸 참아서 보면 좋은 거고요. 예. 근데 이게 참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고 하면 약을 먹는다든가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거 정말 궁금한데요. 하루에 이게 저 측정해 본 적은 없는데요. 몇 번 정도 소변을 보는 게 정상입니까? 네,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실제로는 예. 한 6에서 8회 정도 밤에 안 깨고 안 깨는 걸로 했을 때 낮에 6에서 8회 정도 보면 정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8회 정도가 넘어가면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보는 거죠. 그럼 많이 심한 정도는 몇 회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저희 병원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배뇨 일지라는 걸 쓰게 되시거든요. 예, 예. 실제로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몇 시에 봤는지 이렇게 써보시면 좋은데 예. 실제로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 요거 배뇨일지 써갖고 오시면 하루에 한 15번, 20번씩 써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소변 보다가 예. 하루가 갑니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아, 뭐, 또 뭐, 하루 종일 소변보다 하루 간다는 표현은 너무 좀. 근데 이제 실제로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 이런 그렇군요. 분들은 예. 거의 뭐 하루에 20번씩 실제로. 아, 그래요? 합니다. 예. 이런 과민성 방광은 저 왜 생기는지가 궁금한데 원인이 있습니까? 과민성 방광은 사실은 어떤 하나의 질환을 말한다기보다는 예. 하나의 증상의 굉장히 긴 복합제라고 요즘은 보고 있는데요. 예예. 아주 기본적인 원인을 설명드린다면 이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예. 노화의 한 과정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뭐 특별한 원인인 예를 들면 척수 손상 환자라든가 예. 알츠하이머, 파킨슨 환자들한테도 과민성 방광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학적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신경학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학적 뭐 당연히 문외 아닌 제 입장에서는 이게 긴장을 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앞두고 이제 소변이 마렵단 말이죠. 혹시 이게 어떤 심리적, 정신적인 그런 요인도 좀 있지 않은가? 맞습니다. 네, 최근 연구 결과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예전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소변 보는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우울하거나 예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머리에서 이제 그 분비한 여러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면역 시스템하고도 이런 것도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예. 머리가 예민하신 분들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그런 것들 선행 요인으로 인해서 과민성 방광이 생기는 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 어떤 거냐면 소변을 자주 보시거나 아, 나 지금 마려운 느낌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 오줌이 이렇게 차지 않았는데 어떤 신경적인 거나 정신적으로 자꾸 놓아야 되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혹시? 맞습니다. 과민성 방광 우리가 흔히 정상적인 방광은 400에서 500cc까지도 충분히 채울 수가 있도록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100cc밖에 안 찼는데도 마려운 느낌이 드는 거죠. 예예. 예,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넘어가지 예. 못하기 때문에 질환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주위에서도 보면 뭐 장거리 이동하기 전에 나 화장실 갔다 올래 혹은 뭐 영화 보기 전에 꼭 들렀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방광의 길이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방광은 실제로는 그 아랫배에 동그랗게 생겨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예. 평상시에 소변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수축이 돼서 예. 쪼그라들어 있다가 우리가 이제 지금같이 이런 상황에서는 방광이 소변이 차는 시간이거든요. 예. 천천히 찹니다. 그러면 방광 동그랗게 되는데 예. 방광의 길이라는 표현보다는 방광의 크기. 아, 부피 뭐 이런 좋고요. 식으로. 예. 예. 용적은 한 400에서 500cc까지도 찰 수가 있고 예. 근데 이제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조금만 마려워도 바로바로 보는 게 한 몇십 년 이렇게 사시게 되면 방광이 이제 커질 수가 없게 되고 쪼그라든 상태에서 예. 굳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오줌이 차서 좀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 전에 소변을 보러 가시기 때문에 커지지 않는군요. 맞습니다. 예.
흔히 저 요실금처럼 소변과 관련된 문제는 뭐 어르신이나 저 아이들처럼 특정한 연령대를 떠올리는데 과민성 방광도 특별히 저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습니까? 딱 연령대라고 하는 건 없고요. 일단은 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더 증가하고요. 예. 뭐 아주 편한 예로 70대가 되면 여성을 같으면 30에서 50%까지도 과민성 방광이 있다라고 어허. 얘기를 하고요. 예. 근데 이게 예전에는 여성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조사에서는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면서 과민성 방광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들도 과민성 방광이 굉장히 많다. 예. 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6992번님, 소변 오래 참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데 그건 네. 아닌가 봐요 라고 하셨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아나운서님께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있어요. 그렇죠. 소변 참으면 병된다. 병된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게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예.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과민성 방광이 방광염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과민성 방광은 소변을 참아야 되고요. 예. 방광염이 자주 있거나 방광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소변을 참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오줌을 많이 참으면 방광염에 걸릴 위험이 높은 거네요. 그것도 있습니다. 여성들 예. 같은 경우는 소변을 너무 오래, 예를 들면 뭐 소변을 못 보러 가는 상황이 있는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예. 뭐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뭐 몇 시간 있어야 된다던가 뭐 방송을 이렇게 몇 시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소변을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은 분들한테 방광염이 호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참고 적당히 할 때 네, 그럼 제일 좋은 건데 예. 일단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자꾸 참는 연습 해보는 참는 게 연습을 좋습니다. 해야 되고. 네, 아나운서님께서도 사실 참으실 수 있으면 한 시간밖에 안 됐을 때도 예. 좀 마렵다고 하셨잖아요. 아, 끝까지 참아요? 그 조금 더 참아보는 거죠. 다른 일을 하면서 예. 넘겨보면 이게 좀 더 길어집니다. 조금씩 예, 연습을 해보는 거죠. 저 계속 오줌 얘기하니까 소변이 좀 마려운 그러시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네. 1570번님, 저는 의심되는 증상입니다. 소변을 봐도 또 가고 싶은 느낌인데 요실금하고는 또 다른 증상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네. 이게 과민성 방광이 심해지면 요실금이 생깁니다. 그걸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요실금은 우리가 운동하거나 웃거나 기침할 때 젖는 걸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어허. 약간 두 가지 완전히 다르고요.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의 요실금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23층을 사는데 예. 추워지면 과민성 방광은 더 심해지거든요. 예. 추운 겨울날 소변이 마려웠어요. 집에 언제쯤 되니까. 예. 와서 빨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탔는데 빨리 가야 돼요. 23층까지. 예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누가 또 눌러요. 죄송합니다 하고 또 탔어요. 예. 자꾸 자기를 빨리 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은 23층까지 참았다가 집에 가서 소변을 볼 수 있는데 예. 이분은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쌉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굉장히 심하죠. 심각하죠. 이거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 정신적 충격도 굉장히 심해지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사람을 만나거나 사회생활을 예. 하는 것도 방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죠. 예. 아, 이게 오늘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공개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쩔 때는 있잖아요. 뭐가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 있거나 하면 뭐 한 30분 내에 화장실 한 두세 번 갈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그런 상황 속에 계속 처해 있다고 하면은 예. 사실 굉장히 불편하실 테니까 예를 들면 택시기사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예, 예. 진료실에. 왜냐하면 택시 운전하시다 보면은 마려운 느낌이 들어도 못 가실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게 내 삶이고 직업이다 하면은 치료를 받으셔야죠. 아. 네. 근데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집에 계신 분들, 예를 들면 어르신들께 집에 계시니까 화장실은 바로 옆에 있고, 예. 그러니까 화장실 30분마다 가시는 거는 사실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예. 아니, 30분도 안 됐는데 한 화장실을 두세 번 가요. 네. 이게 저 소변도 차는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갈 때마다 나와요? 근데 많이는 안 나올 겁니다. 아, 예, 조금 나오는데. 그렇죠. 많이 안 나오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이 시원하게 소변 못 본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런 이유가 우리가 정상적인 용적이 차서 소변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광 역시도 이게 시원하게 짜주지 못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소변이 항상 보고 나도 잔뇨감이 있다. 아하. 시원하지 않다. 예. 이런 분들은 특징이 이제 자주 가는 분들입니다. 한번 가봐야겠네, 저도. 네. 7475번님, 저는 새벽에 2, 3시쯤 꼭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데 이것도 병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 네. 이 야간료인데요. 예. 야간료도 사실 이제 한 편만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설명해도 모자랄 정도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변 자는 동안에 마려운 느낌 때문에 깨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을 못 자서 선잠 자다가 깼는데 소변이 한번 보자 하고 깨시는 건 중요하고요. 소변을 마려운 느낌 때문에 깨서 소변을 봤는데 예. 양이 낮에 만큼 많이 나온다. 예. 그러면 이건 야간 다뇨라서 이건 호르몬을 조정하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래요? 예. 네. 깨져서 봤는데 조금밖에 못 보고 얼마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과민성 방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면 이분 지금 절박하셨는지 문자 한 10개 보내셨거든요. 똑같은 네. 질문을. 그러면 오늘이라도 야간에 깨셔서 화장실 갔을 때 그 소변 양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그렇죠.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종이컵 하나가 150cc 정도 되거든요. 예, 예. 집에서 이걸 한번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배뇨일지라고 종이 하나가 한번 써보시면 예.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깨서 소변을 보시는 게 예. 한 번 두 번 이상이고 한 번 볼 때 양이 낮에 내가 보통 한 150에서 300cc 정도를 보실 거거든요. 예, 예. 종이컵으로 했을 때 그만큼 나온다. 그러면 이건 야간 다뇨고 야간 다뇨는 호르몬 분비의 이상입니다. 예.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저 과민성 방광은 오줌의 색깔과는 좀 무관한 거죠? 네, 색깔하고는 관련은 없고요. 예. 색깔이 갑자기 탁해졌다던가 냄새가 난다던가 하면 이거는 방광염입니다. 염, 예. 이건 항생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분 오늘 그 새벽에 깨셔서 한번 오줌 양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9133번님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 하셨는데 과민성 방광 있는 교수님들은 수술 들어가면 어떻게 참으세요라고. 아, 네, 중요한 질문이죠. 아, 중요합니까? 네. 근데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저도 이제 수술을 매일 하지만 예. 수술실에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죠. 예. 막 치솟습니다. 이게 막 그 피가 계속 보이기 때문에 오. 본능적으로 예예. 이런 그 것들이 분비가 확 되고요. 그러면 예. 소변은 잠깁니다. 오. 네. 그래서 몇 시간씩 수술을 해도 소변이 마렵거나 대변이 마렵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고요. 목도 마르지가 않고 예. 초인적인 힘이 막 계속 분비가 되죠. 호르몬이 되면서 그리고 끝나고 나오면 예. 완전 녹초가 되고. 아하.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 교수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수술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면 약을 드셔야죠.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혹시라도 저 뭐 이게 기저귀 같은 거 차고 들어가시는 줄 알았어요. 아, 네. 하도 장시간 수술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 중에는 실제로 예. 기저귀 차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저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남았는데 이거 빼고 끝날 뻔했습니다. 이거 치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치료 약을 드시는데요. 약이요? 예, 항콜린제라고 하는 약이나 요즘 최근에 나온 베타 3 항진제라고 하는 약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약들이 예. 많고요. 약을 드시는 동안은 사실은 좋은데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서 오. 약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약을 못 먹는다 하면 최근에는 방광 안에 보톡스 주사 맞는 것도 있습니다. 주사를 맞으시면 약 안 먹고 한 효과가 6에서 8개월까지 갈 수도 있고 이거는 나라에서 보험 적용도 해주니까요. 아, 저 방광 안에 주사를. 네 맞습니다.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네,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시는 건데. 꾸준히 복용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 완치는 없는 거예요? 네 완치라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게 고령 그러니까 연령이 증가하면서 증가한 노화에 한 증상이기 때문에 예, 예. 완치라는 건 없고 약을 먹으면서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그러면 혹시라도 저 생활 습관에서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소변을 참는 거. 예, 참는 거. 두 번째는 물을 적당히 드시는 거 중요하고요. 아하. 커피 손에 들고 오시는 과민성 환자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커피도 줄이고 물을 적당히는 하루에 1리터. 1리터를 특별히 신장이나 문제 없으신 분들은 1리터를 소량씩 자주 드시면서 소변을 참아보는 거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비가 있으면 변비 예. 치료하시는 거.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건국대병원 비뇨의학과 김아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